디테일한 시트를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할게요.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브랜드는 지프인데요. 이 지프의 대표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이 SUV 같은 경우는 대중 브랜드의 가격도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격도 아니고 딱 그 정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런 애매한 차량들은 중고차로 접근하기 너무 좋은데요. 차량 함께 보실게요.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는 신차 가격이 약 6,5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차량인데 이 차 살 바엔 하고 바로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시기도 하는 차량이고요. 요런 차들은 중고차로 접근하면 너무나도 가격이 좋은데요. 지금 차량 가격이 5년 만에 약 4천만 원 정도 빠졌고요. 지금 오늘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천만 원대 차량입니다. 차량의 상세 프로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2월식이고요. 키로수는 현재 74,000km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오일류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 차량의 상세 등급은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3.6 V6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 함께 보실게요. 네, 차량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일단 이 그랜드 체로키는요. SUV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인 웅장함을 정말 이 그릴에서부터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일단 2017년식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외관은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에 있는 저 큼지막한 그릴이 너무나도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옆에 이 LED 헤드램프도 백화현상 없이 전부 너무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불이 들어오면 점등될 때 너무 이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본넷 후드가 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요런 모습들 차량이 좀 굴곡이 들어가서 좀 더 얘가 힘세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도전면 상태 당연히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본넷 후드 그리고 전면 유리 돌틴 염상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량의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차량의 측면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커팅이 들어간 은색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차의 특성이죠. 은색 크롬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데 이 휠마저도 그런 크롬 부분들과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휀다에서 1열 도어 쪽으로 들어갈 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굴곡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더 차량이 각져 보이고 멋진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하단부에 그랜드 체로키라고 레터링이 들어가고요. 1열 도어, 2열 도어 전부 다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어 캐치, 전면부 그릴, 그리고 이 A, B, C 필러의 이 크롬 부분 이게 다 깔맞춤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차량이 크롬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좀 고급차 그리고 좀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이 차량, 이 SUV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바로 후면부로 와서 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제가 차량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오, 이 차량 썬팅이 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레이노사의 썬팅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썬팅이 지금 현재 유지 상태나 뭐 까짐 상태도 중고차치고는 정말 너무나도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를 보시면요. 파워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장지의 관리 상태도 정말 너무나도 깔끔하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포함 보수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2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까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860만 원.
2,86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신차 대비 약 3,500만 원 정도 빠진 가격이고요. 요 정도 가격이면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고려해볼 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구매 유형인 한 절반 정도 선수금을 넣으시고 남은 금액을 할부를 하셨을 때 월 불입금이 약 한 달에 36만 원 정도 나오는 가격대이고요. 한 달에 36만 원에 이런 패밀리 SUV를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중고차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요 미국 SUV답게 실내의 버튼류들이나 마감들이 좀 큼지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캐치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도 좀 적절한 위치에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어 아래쪽에는 매몰 시트 1단, 2단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라이트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과 주유구 버튼,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택이 되어 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V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을 걸릴 때 정말 힘차고 웅장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 부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시동이 걸립니다. 일단 그랜드 체로키는 온로드용 SUV고 오프로드용에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힘찬 온로드에서 정말 부족함이 단 한 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도 고급스러운 가죽 핸들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버튼, 왼쪽에는 핸즈프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의 계기판도 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요 모니터도 지금 풀 터치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공조장치나 시트에 뭐 열선, 통풍 시트까지 양쪽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옵션이 풍부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조장치가 각각 들어가 있고요. 이런 마감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일관돼서 통일성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하단부의 기어봉도 아주 사용감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주행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컵홀더 두 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 위로 보실게요. 위쪽에 보시면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선루프가 통유리 방식이어서 그런지 정말 너무나도 개방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이 1년에서 봤을 때 옵션은 웬만큼 다 들어가 있고요. 개방감도 좋고 주행하기에 주행감도 너무 좋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 2열도 패밀리 SUV로 쓰기에 너무나도 좋을 만큼 정말 좋은 실내 거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제가 2열로 가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 2열을 딱 앉아보면 패밀리 SUV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열에 편의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시트 바지가 조절이 됩니다. 2열 시트도 이렇게 별도로 조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도가 상당히 많이 높여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한 시트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보시면 2열에서 봤을 때 운전석보다 사실 개방감이 더 좋기 때문에 이 후석에 앉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만족감을 누리실 것 같고요. 2열의 열선 시트까지 하단부에 들어가 있고 차지 포트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열 시트의 사용감이 정말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거의 되게 A급의 시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량에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는요, 선수금 약 1,000만 원 정도를 넣었을 때 월불입금 약 36만 원 정도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패밀리 SUV로 이용하기 너무나도 딱 좋은 V6 엔진이 올라간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오늘 저희 썸 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2,86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연식이 2017년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5년 정도 지난 차량이고요. 아니면 5년밖에 안 됐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용감은 정말 너무나도 없이 아주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문의는 상단 위에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이상 썸타다 김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